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쇼. 자, 오늘 140회. 네. 야, 이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야, 네. 이분 정말 뵙기 너무 어려운 분이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뵙고 싶은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 주시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쇼호스트. 네. 그 쇼호스트의 조상. 맞아요. 쇼호스트계의, 네, 공룡. 네. 아, 공룡은 멸종됐지. 아니야. 공룡은 살아있는 화석. 예. 네. 하던 대로 하시죠. 설득의 신 김효석 아카데미의 김효석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효석. 오, 김효석. 오, 김효석. 와. 김효석. 아,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 뭐 누군지 이미 아시지만, 그럼요, 또 얼굴 보니까 아, 이렇게 다. 근데 또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한번 우리 TV 광고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 예.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아, 근데 제가 쇼호스트 그러면 좀 뻥 잘 치잖아요. 네. 근데 못 이기겠어. 무슨 설득의 신은 또 뭐예요? 신. 거기에 무슨 화석이 나오고, 야. 아, 아니야, 정말. 쇼호스트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진짜 얼마나 무거웠으면. 원조시잖아요, 원조. 아, 원조 아니고요. 저는, 네, 원조로 하시는데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이 많고요. 아, 그래요? 예, 2000년에 시작했어요. 아. 시작은 96년인데 제가, 네, 한 4, 5년 뒤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좀 이렇게 기록을 좀, 많이, 아, 기록을 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원조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자, 그러면 또 우리 항상 또 꼴통쇼는, 네, 요즘 이 얘기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죠. 앞에 20분간의 내 인생의 꼴통 스토리. 네. 자, 우리 김효석 마스터의 또 20분 강연,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소통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설득이거든요. 맞아요. 예, 설득이에요. 이제 설득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하게 하는 건데, 설득을 잘하려면요, 사실은 모든 소통을 해야 돼요. 정보도 줘야 돼요. 그죠? 정보를 줘야 돼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재미도 있어야 돼요. 맞아. 그쵸? 와서 징징대고 그러면 안 들어주잖아요. 뭔가 궁금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나야 되잖아요. 그럼 공감이 돼야 돼. 그죠? 감동 있는 공감이 또 필요해요. 또 뭐가 있어요? 동기부여라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은 모든 소통의 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진리를 발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해야 또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되게 말을 잘하고요. 설득을 잘해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교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그거 시간은 없고, 방송에서 방송하잖아요. 막 그러면 다 사람들이 사요. 제 방송을 보면 막 다 눌러요. 막 이러고. 근데 딱 한 사람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살까요? 네, 집사람은 안 사요. 제가 냉장고를, 양문 여자의 냉장고를 대한민국 제일 많이 팔았고요. 뭐 이런 그 드럼 세탁기 엄청나게 팔았어요. 근데 아직도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가 없어요. 집사람이 안 사줘요. 제가 빌어도 안 사줘요. 19년 됐어요, 세탁기가. 고장도 안 나! 오. 다행히 냉장고는 고장나서 양문 여자 집에 바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은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 그쵸. 가까운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장도 그래요. 갓 들어온 친구들은 말을 잘 듣는데 한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죠.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요, 설득을 하지 않고 주로 뭘 하냐면 강요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주로 설득해요, 강요해요? 강요. 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 걸 설득해요, 강요해요? 강요. 예. 근데 강요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나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항상 음향이 있고요. 선과 악이 있어야 돼요. 설득이 있고 강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강요가 편하거든요.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언제 설득해요? 야, 지금 저기 쳐들어오는데 네가 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잘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험회사 처음 들어왔는데 뭘 설득을 해요. 뭐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무릎 꿇어야죠. 형님 하나만 가입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설득으로 가야 돼요. 왜? 내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계속 해주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설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 해서 찾은 게 그거예요. 왜 가까운 사람은 설득이 안 될까? 이걸요,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갑을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나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 간에도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갑이에요? 상대가 을이에요? 주로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예, 편하잖아요. 내가 편하니까. 시킨다고요. 해.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시킬 때만 하겠죠. 그리고 막 짜증내요. 넌 시킬 때만 하냐?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갑으로 봐요? 그런 강요할 수 있나요? 예, 설득해야겠죠. 결국 납득시켜야 되고요. 이득을 줘야 돼요. 설득의 득자는 얻을 득자잖아요. 납득시키고 이득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디 있고 싶으세요? 갑. 네, 저도 갑에 있고 싶습니다. 누구나 갑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갑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을에 있다 살래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드물게. 그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종교계로 가셔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까 갑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러면 됩니다. 을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갑인데 내가 너보다 나아요. 뭐로 봐도 나. 그런데 내가 너 갑해줄게. 너 갑해. 내가 을할게. 내가 갑인데 너 갑해. 그럼 뭐가 생기죠? 호감이 생겨요. 왜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안 될까요? 연애할 때 그렇게 말 잘 들었는데 같이 사니까 말 안 듣잖아요. 네. 뭐가 없는 거죠? 네, 호감이요. 남편 생각하면 막 보고 싶어요 지금? 존경합니다. 강의를. 그래서 저는 호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예전에 실언의 마음들 이런 호감을 찾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느님이 주셨는데 저도 뭐 평범한 가장이었는데요. 아내가 둘째를 낳은 다음에 극심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저는 이제 돈 번다고 바빴죠. 그때 강의 한창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제가 잠귀가 밝은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탁 떴는데 아내가 이어가는 거 되게 싫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예전에도 아침마당에서 얘기했더니 막 되게 창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소리가 막 나 눈을 탁 떴는데 넥타이로 제 넥타이로 목을 메고 있는 걸 봤어요. 예, 7번을 맸더라고요.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아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으로 제가 직업이 뭐죠? 예, 설득 강사잖아요. 예. 근데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제가 강의할 수 있나요? 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접고 원래 입원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입원 안 시키고 옆에서 24시간 지키면서 6주 동안 고생을 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예, 거의 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래더라고요. 궁금한 거 그러면 그럴 때 네. 어떻게 우리가 해주는 게 회복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나요? 완전히 의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신혼 때 그러니까 얘기하면 좀 조금만 긴데 네. 제가 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오시니까 되게 편하신가 봐. 되게 편해. 우울증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10단계는 이제 잘 못 고친대요. 의사들도 너무 갔기 때문에. 우울증이 이제 마지노선인데 여기서 이제 자살을 하거나 집단 자살을 해요.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를 간호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일반적으로 일반 암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살려는 의지가 있죠. 우울증은요? 없어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기운을 가족들에게 줘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우울증 약이 뭐냐면 우리 그 세포 안에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뉴런 사이에 이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게 나와요. 네. 이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다가 빨아들여요. 어떤 원인인지 몰라요. 이게 나오다 빨아들여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빨아들이게 만드는 게 우울증, 항우울증이에요.
예, 그래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미하잖아요. 예, 미미한 나오는 것 자체가 미미한데 그것마저도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파민이 이제 대표적인 항우울제인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이 도파민이 마약 같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연구를 했죠. 언제 나오나 그랬더니 칭찬받을 때 많이 나와요. 기분 좋죠? 예, 그것도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때.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여자들은 이 도파민이 나오면요 배도 안 고프고요 전혀 잘 못 걷는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요 막 신나요 막 잠도 안 와 힘이 침이 나고 여자들이 막 우울하고 그럴 때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입니까 신나서 백화점 쇼핑 예. 쇼핑 아 쇼핑할 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한테 네. 내가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백화점 안에다 넣겠다 그랬어요. 아. 그 남자들은 안 나옵니다.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안 나와요. 남자들은 언제 나오냐면 그만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노름할 때. 또는 축구 내기 축구 막 게임. 네. 그래서 게임 중독이 남자가 많고 쇼핑 중독이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그 원시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여자들은 채집을 했잖아요. 그러네. 어머 고구마네. 어머 옥수수네. 어머 이러면서 남자들은 뭐 했어요? 전쟁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러고 막. 이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1등이 뭐냐면 이거 다 물리치는 1등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할 때 어때요? 정말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요. 배가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죠. 맞아요. 근데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애인끼리 100일 지나면 싸우냐면 그 도파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결혼 10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 가슴이 뛴다. 부정맥이 뇌하수체가 잘못돼서 도파민이 막 흐르는 거야. 이렇게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장애야 장애. 부정맥 부정맥. 가슴 뛰는 병원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떤 걸 시도했냐면 진짜로요 간절했기 때문에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심장이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저 그때 심각했습니다. 아내 얼굴 보면서 계속 상상합니다. 나는 이 여자를 처음 봤다. 낯선, 아, 웃긴 얘기죠? 아, 진짜로 그랬어요. 낯선 여자다. 나는 낯선 여자다. 원래 남자들이 낯선 여자한테 가슴 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리적으로 그래요. 이상형이 낯선 여자. 그래서 그 우리 연애할 때 사진 있죠? 계속 봤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네. 아, 진짜로. 네.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 뇌가 단순해요. 레몬 있다 하면 침 나오잖아요. 아, 진짜 단순해요. 맞아. 일주일을 연습을 했더니 네. 진짜 가슴이 뜁니다. 지금도 와.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아내가 지금 보고 싶어요. 아, 진짜로요. 예.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는데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 훈련이 됐어요. 그때 아내한테 이제 되는 거예요. 신혼 때처럼 야빠 보고 싶었지. 무슨 반응 상관없어. 일단 내 가슴이 뛰니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네. 3주가 지나니까 피식피식 웃어요. 와. 그리고 먹고 맛있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맛있단 얘기도 안 해요. 맞아, 우주 말리면 밖에도 안 나가요. 근데 나가세요. 네. 쇼핑도 다녀요. 6주가 지났는데 거의 다 돌아왔어요. 약을 끊고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병원 갔더니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주치의가 표진인 박사예요. 와. 요즘 유명한 분이 네. 그 와이프가 제 제자예요. 쇼호스트 학원 네, 출신이어서 맞아요. 제자. 그분이 따로 제 방을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래요. 표 박사가. 네. 김 교수님. 네. 우울증은 100% 재발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긴장하고 살아요. 이게 그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눈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우울증 오면 세 가지 증상이 옵니다. 바깥을 잘 안 나간다. 네. 그리고 잔소리가 별로 없어지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럼 집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다행이다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풀어야 돼, 그거를. 예. 풀어줘야 돼. 그리고 수시로 제가 데이트를 합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같이 쇼핑도 다니고 아니면 새벽 2, 3시까지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또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라도 다 믿어요, 집사람이. 근데 세탁기는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정말 간절한다면 내가 뭘 얻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한 게 뭡니까? 내가 뭐 얻을 게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상대가 고객이다.
고객이다. 나한테 도움을 준다. 갑이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도 설득에 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